번째 왔는데요. 지난번 공연할 때는 항상 그랬던 게 오늘은 물론 날씨가 추워서 그 로비에서 하지만은 첫 번째 했을 때는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비가 온 후에 참 기운이 남아있는데 거기서 다 우비 쓰시고 그 추웠던 그 온도가 음악 열기로 아주 그냥 금방 데워지면서 아주 그때는 그 탱고 음악을 했는데 아주 참 다음 분위기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그 야외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친 도시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줄 도시 한복판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펼치는 음악회, 오늘은 이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됐는데요. 지금부터 그 막을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음악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송상은입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무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국내 최정상의 첼리스트 송영훈, 그가 전해드리는 열정적인 첼로의 선율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다 너무 조용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.